지금도 도슨에서는 금을 사고 판다. 금이 나온다는 얘기다. 그리고 금 캐는 체험을 관광 상품화했다.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도슨을 찾고 있다. 길가에는 금을 채취하고 난 흔적들로 가득했다. 버스 뒷자리에 함께 앉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황금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금이 변하지 않듯 영원히 변함없을 것 같다. 도슨 시내에서 버스로 30분쯤 달리니 금 채취 현장이 나온다. 골드러시 당시 사용하던 기계 등이 방치돼 있다. 한창 금을 많이 캘 때는 그 양이 한 대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 당시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간의 수공업 정도의 소규모로 금을 캐고 있다. 금 채취는 먼저 금 채취용으로 만든 패닝 접시에 금광에서 캐온 토사를 담아준다. 패닝 접시는 금 채취를 위해 접시의 주름턱과 적당한 각도, 깊이를 줘 만든 것이다. 패닝 접시에 담긴 토사를 흐르는 물로 흙이나 모래 등 가벼운 것들은 먼저 걸러낸다. 금은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다. 같은 부피의 모래보다는 7배, 철보다는 2, 3배 무겁다. 이런 금의 성질을 이용해 찾아내는 것이다. 패닝 접시의 각도와 흐르는 물을 잘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금을 채취할 수 있다.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허리를 구부리고 해야 하니 힘도 많이 들었다. 체험객 모두 힘든 만큼 소득은 별로인 듯하다. No gold. Working hard. Trying to find it. Gotta go find help. 좀 전에 금이 많았으면 하던 캐나다 아주머니는 얼마나 캤을까? Zero. 오늘 금 캐기 체험은 20여 명이 참여했다. 한 명도 못 찾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한 분이 금을 발견했다. Just a little speck like that. 정말 귀한 금이다. I'm happy. 비록 좁쌀만큼 작지만 힘들게 찾은 이 부부에게는 추억에 남을 금이다.